사랑하는 280만 장애인과 그들과 함께하는 1천만 가정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022년 5월 13일자로 설립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입니다. 총연맹 산하 수많은 단체가 결성되어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장애인과 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너무나 멀고도 힘들게만 다가섭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화국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 하는 명분 아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횡포를 어떻게 지켜와 봤습니까?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면 현장 출입도 할 수 없게 게이트 앞에서부터 출입을 봉쇄했고, 사측에서 고용하겠다 하면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고 사측을 협박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않고 책임지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노동자 운운하며 다수의 인원을 앞세워 건설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노동조합 조합원은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의해 유린당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사측의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일을 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현장을 봉쇄하고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들만 고용하라고 사측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고용을 하겠다 해도 민주노총의 허가를 받아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묵과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에서 노동자를 내변하여 많은 정책을 펼쳐왔고 그로 인해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벌이고 있는 행태를 과연 일반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만행이 멈추지 않을 시에는 일반 노동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오직 당신들만의 권리를 찾겠다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행사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크나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시름에 젖어 있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스러움의 연속인 이 순간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동지들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동지들의 뜻을 담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7일 우리 민주노총 불법 폭력행위 규탄집회를 우리가 민주노총 총연맹 본사 앞에서 거행을 합니다. 우리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 언론사에서도 깊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말 손꼽아 또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일 우리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모든 장애인 단체와 우리가 이 규탄대회를 거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